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 지난주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2026년 판매 예정인 나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향후 콤팩트 전기 SUV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 지난주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2026년 판매 예정인 나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향후 콤팩트 전기 SUV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현지 주요 매체는 테슬라를 필두로 리비안과 기아의 3파전 양상을 전망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리비안은 지난주 아투 콤팩트 SUV를 처음 공개하고 판매가 4만 5천 달러, 한화 약 6천만 원의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해 해당 모델은 완전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300마일, 약 480km 이상을 나타내고 전장 4,715mm, 전고 1,700mm, 휠베이스 해당 모델은 완전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300마일, 약 480km 이는 테슬라 모델 Y와 유사한 크기로 이와 직접 경쟁이 전망돼 리비안 측은 A2가 앞선 사전 예약에서 24시간 동안 6만 8천 건의 폭발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히고 일리노이주 노멀에 위치한 공장에서 2026년 상반기 본격량 리비안 측은 A2가 앞선 사전 리비안 A2 공개로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은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성으로 무장한 다양한 콤팩트 전기 SUV 출시가 예상됐다. 테슬라는 향후 텍사스 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기아 역시 당장 올 하반기부터 보급형 전기 SUV를 선보일 예정. 미국 내 주요 매체는 기아가 올해 초 현지에서 선보인 EV9의 성공적 대비를 바탕으로 향후 선보일 전기 SUV 라인업에서 눈에 띄는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 특히 3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 책정될 다양한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EV3 출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 또 이어 내년 상반기 판매가 예고된 EV4, 앞서 중국 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EV5 등은 시장에서 테슬라, 리비안 등이 제품군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이를 앞두고 기아는 올 상반기 EV3 국내 출시를 앞두고 최근 혹한기 테스트에 돌입하며 막바지 품질 점검을 실시 중인 것으로 EV3는 차체 크기가 현행 셀토스와 유사한 약 4,390mm 수준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GMP를 활용해 내연기관차 대비 더욱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한 EV3는 차체 해당 모델 파워트레인은 상위 EV6, EV9에 사용된 800V 아키텍처를 대신해 400V 시스템을 탑재하고 배터리는 각각 58kWh와 77.4kWh 해당 모델 파워트레인은 상위 EV6, 일부 외신은 EV3의 단일 전기 모터 사용을 기본으로 듀얼 모터와 사륜 구동 기능을 갖춘 더 강력한 버전을 예상하면서 또 앞서 기아 전기차 라인업 모든 모델에서 GT 버전인 일부 외신은 EV3의 단일 전기 모터 사용을 기본으로 듀얼 모터와 사륜 구동 기능을 갖춘